세상 간편한 요리 뚝딱뚝딱 3분 레시피. 오늘은 메뉴판에서 시킬까 말까 고민하던 고급진 전복죽을 뚝딱뚝딱 만들어 볼 거예요. 전복이랑 즉석밥만 준비하면 끝. 전복은 목욕찌개부터 시킬게요. 물에 담궈가면서 넓은 솔로 전복의 배부분을 쓱쓱 싹싹 골고루 닦아서 묵은 때를 벗겨주세요. 아유, 그냥 뽀얀이 예쁘네, 예뻐. 전복살과 껍데기 이제 헤어질 시간. 숟가락을 뒤집어서 밀어넣고 전복도 힘까지는 필요 없지만 힘 좀 쓸게요. 아, 이렇게 깔끔하게 이별했네요. 이별이 슬프지 않긴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줄 건 내장 옆에 뾰족하게 나온 이 이빨, 야무지게 제거해 주십시오. 여기엔 불순물이 많으니까 절대 탐내지 마시고 영양 가득한 전복 내장은 꼭꼭꼭 챙겨두세요.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죠. 이렇게 칼을 이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전복 손질만 끝나면 전복죽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지런히 전복을 잘라서 팬에 넣고 반들반들 참기름 샤워를 시켜 달달달달 볶아줄게요. 어이구, 맛있는 냄새 벌써 나네. 믹서에 갈 필요 없이 전복 내장도 콕콕콕 잘라서 전복 살과 함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달달달 볶다가 이제 즉석밥을 넣을 시간. 쌀 불리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즉석밥이면 뚝딱뚝딱 해결됩니다.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를 때쯤 물을 넣습니다. 물의 양은 밥 양의 5배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넣냐고요? 고민하지 말고 믿으세요. 대통령상 수상자의 레시피입니다. 뚜껑 덮고 뭉근한 물로 15분만 끓이면 와우! 원기부 떡는 고급스러운 전복죽이 완성됐어요. 호호 불어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전까지 따뜻해지는 전복죽 꼭꼭 만들어보세요. 여보, 시동 걸어 전복 사러 가게. 이것이야말로 세상 아름답게 느껴지는 뚝딱뚝딱 산물 레시피입니다.